종목 얘기로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온 윤환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윤환식 파트너 이 매매 스타일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일단 파악을 해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 알려주세요. 사실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주도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도주의 네. 또 다른 의미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둘 다 사실 코스닥이 좀 더 심하긴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일주일 동안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까지 그 주도주들은 사실 지수 하락세와는 관계없이 계속 좋은 상승력과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지수 내리는 거가 생각이 안 날 만큼 네. 주도주, 즉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주도주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는 대장주 그런 종목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수익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음에도 이런 주도주를 컨택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 하면 이퀄 윤환식 파트너의 그러한 네.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좀 기대해보겠고 그럼 우리가 바로 이슈에서 짚어본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산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 관련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오늘 아침에도 사실 여러 가지 섹터, 테마들이 난립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꽤 난이도가 높은 장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괜찮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주가 지속적으로 그래도 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호주 정상, 일본 정상 등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돼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적인 정세하고도 좀 관련이 깊은데 방산 관련주 같은 이제 섹터들은 단순히 차트로만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방산 관련주가 왜 지속적으로 강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약 2010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이 나토의 방위력에 대한 이 지역적으로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사실 러시아의 이제 동유럽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나토의 이제 방위 전략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한정한에서만 이제 이 나토의 방위 전략 개념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 북한과의 연대와 중국과의 견제 목적으로 인해서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호주까지 포함해서 나토의 전략 계획이 이제 자유진영의 이제 합산 세력으로까지 이제 확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사실상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호주 같은 국가는 사실 방산 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기에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휴전국일 뿐더러 이 방산 업종에 대한 제조 능력이 사실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 거의 탁월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그다음에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면서요. 기존의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군수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많이 약화됐어요. 제조업도 많이 무너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제때 신속하고 좋은 품질의 군수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서방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방산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대장주별로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큰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 종목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특히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현대로템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K2 전차를 생산하는 이제
회사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 관련주라든지 철도 관련주라든지 다른 섹터로도 엮이고 있지만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이슈는 사실 방산 관련입니다. 이 K2전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M1, A1, 에어브람스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전차들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이유가요.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거의 한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지속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각국 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줄이겠다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관련주 이제 LRG, 넥스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현대로템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 넥스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인데요. 이 천궁 이제 수출이 가시화되고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대함유도미사일 중에 비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함유도미사일이 뭐냐 하면은 함대함 미사일 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 측 군함에서 다른 측 군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이 바로 대함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비군 같은 경우에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방산 관련주가 지금은 살짝 고점권이긴 하지만 추후 약 몇일 동안 이제 조정폭이 계속된다면 방산 관련주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하반기에도 이런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기간에 신규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방산주 아주 방대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나토의 전략적 변화 함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이 대선 다시 한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방위비 증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우리 K 방산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종 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폭을 다소 확대하고 지금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했죠.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요. 재건 관련주 이쪽도 볼까요? 자, 오늘 또 재건 관련주가 네.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강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슈에 대한 여파가 오늘도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지난주에 재건 관련주 중에 대장 관련주로 손꼽혔던 SY 스틸텍과 더불어 오늘 신규로 일단 이슈를 받아서 부각된 대목까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건 관련주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를 이제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단 24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제 재건주가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건주 자체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상 이제 상승 이제 2파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지금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미국 대선이 11월입니다. 아직도 이제 약 3개월이 좀 넘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재건 관련주는 이제 조정 시 충분한 매수 기회가 많은 종목이니까요. 이 섹터들도 잘 여러분들 관심 종목들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조정 때 한 번 더 매수에 신규 매수에 동참을 해보신다면 이것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충분히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봄직한 섹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재건관련주 역시나 미국 대선과 함께 연동해서 우리 증시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대선이 11월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만큼 그 가운데 변동성이 아직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할 때 매수의 기회를 잘 엿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보안 관련주 우리 앞서 이슈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이 MS 사태 여파 때문에 가져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실 보안 관련주는 오늘 아침에 지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이제 장애로 인해서 이제 주말과 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서버 통신에 장애가 생기면서 이제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항공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이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이제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러한 이슈로 국내 장애에서도 이제 보안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이 섹터가 앞으로 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다른 이슈들도 많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산재돼 있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국내 장에 적용을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다른 이제 K사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매물대가 많다는 뜻은 네. 지난 이제 상승 과정, 그다음에 조정 과정 때 이제 위에 쌓여 있는 물량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특히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오랫동안 만들었다가 이제 하락한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 MSI 이슈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윗꼬리가 달린다는 뜻은 그래도 위쪽 매물에 대한 매도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윗꼬리가 달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 보안 관련주들이 그러한 형태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좀 수렴하고 이쪽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려면 이 MS사의 통신 장애 이슈에 대한 이슈의 지속력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복구 중이고 복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복구 능력은 그렇게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 사이에서도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소멸 자체로 좀 더 빨라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 주들은 이제 지금은 조금 매매하기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 관련 주들은 추후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거나 이 MS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커질 때 그때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을 등록하시고 매매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트로 라온시큐어 살펴봤는데 그 앞서 K사인이랑 이 부분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비슷한 그럼 차트들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안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거의 다 똑같은 지금 기술적 분석 형태를 취하고 있기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런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라온시큐어와 마찬가지로 이 K사인이나 뭐 다른 이제 SGA 솔루션즈 이런 종목들도 지금 거의 다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로 잰 듯이 똑같이 이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매도 압력이 거센 상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안 관련주 종목들 차트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또 미 대선 관련해서 네. 이번에는요. 이 바톤 넘겨받은 헬스 관련주를 우리가 좀 보려고요. 오늘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지난 주말부터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헬스 이제 후보가 새롭게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해리슨 관련주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해리슨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알려진 정책이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이슈를 받고 있는 이슈가요, 이 마리화나 즉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이슈입니다. 이 해리슨 정책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정책으로 제일 먼저 추진할 게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과거 발언 자체가 지금 현재 다시 재점화를 받고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은 물론 이제 갭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우리 바이오가 이제 국내에서는 마리화나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바이오 바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뭐 이 종목 자체는 뭐 바이오 관련주 중에 재무적으로도 꽤 탄탄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움직이는 특징이 사실 이 마리화나 대마초 이러한 화법화 이슈가 있을 때만 좀 튀어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리슨 관련주를 엮임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제가 방송 시작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주도주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특히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이제 해리슨 관련주로 부각이 받으면서 약 2,500억 원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대금은요, 지난 우리바이오가 보여준 움직임 중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약 4년여 만에 네. 가장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대금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눈여겨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트럼프 관련주만 조명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트럼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또 그에 따른 반대급부인 해리슨 관련주가 재차적으로 상승을 이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럼프 관련주가 상승하면 이제 해리슨 관련주는 조정을 받고, 해리슨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이러한 이제 상승 조정 국면이 미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바이오 자체도 우리가 조정폭에 항상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바이오와 대표적으로 5성 첨단 소재가 이제 있는데, 우리바이오 같은 부분부터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풀어드리면, 이제 7월 19일 상한가 갔던 부분이 약 3,900원 라인입니다. 네. 이 3,900원 라인, 즉 상한가 갔던 라인은요, 아주 시장에서 강력한 지지선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7월 19일 날 상한가 갔던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5성 네. 첨단 소재도 한번 살펴보면 예. 오늘 아침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상 이 마리화나 테마의 대장주는 우리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성 첨단 소재는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무르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5성 첨단 소재보다 우리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린 라인 부근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을 때 우리바이오를 최우선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해주는 이런 지금 매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후보로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 대마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의료용 대마하고 있는 우리바이오를
유난식 파트너가 길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요. 오늘 장에서 또 공략해 볼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에 윤 파트너가 가져왔던 종목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도 수익권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사실 약 10%에서 12%까지 공략하신 분은 이렇게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제가 트럼프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재건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 이 현대 에버다임이 사업 내용상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임에 이제 높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장에서 아주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현대 에버다임에 있어서 오늘도 제가 공략드릴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네.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떤 네, 건가요? 좋습니다. 자, 바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네오셈이란 종목입니다. 예. 자, 갑자기 오늘 이슈하고 다른 종목들을 가져와서 좀 놀라시는 시청자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종목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럼 왜 이 많고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네오셈이란 종목을 가져왔냐 하면은 이 네오셈 같은 경우 CXL 관련주입니다.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가 이제 CXL이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였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이제 CXL 관련주에 좀 더 CXL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이 CXL에 대한 양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주요 장비 협력사로부터 예. CXL 검사 장비 납품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CXL 검사 장비 납품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국내에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수주하고 납품을 진행할 회사가 3분기에 결정이 되는데 바로 이제 엑시콘하고 네오셈입니다. 자, 이 그래서 제가 네오셈을 가지고 나왔던 건데 네. 이 네오셈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 벤더로 하청 벤더로 설정이 돼서 각자 이제 자체 개발한 CXL 2.0 D램 테스터 전용 장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CXL 관련들 중에 제가 엑시콘하고 네오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지금 네오셈이 시장에서 엑시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꽤 방어력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셈 차트 한번 같이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네. 지난 2024년 올해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거듭하고 있었으나 일부 조정폭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폭을 일부 상쇄시켜주면서 지금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4,250원인데 하단선인 13,800원부터 지금 현재가인 14,250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네오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짠 공략주로 네오셈을 살펴봤습니다. CXL도 역시나 우리가 계속 조금은 중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공략해볼 종목으로 유난식 파트너가 제시를 했습니다. CXL 이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가격 라인도 설정을 해줬으니까요. 오늘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얘기 이데일리온 유난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